안녕하세요. 기여한 이야기의 호스트 기리보이입니다. 왼쪽 상단에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알림 받기를 눌러두시면 온에어 5분 전에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노래에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뮤직 앱 5에서는 언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나우. 얘기하기 싫어졌어 미안했어 빌어먹을 공한 넓은 데를 찾고 난 top down 산산조각 나기 전에 좀만 더 yeah. 내 꼬라지를 봐 원치 않던 것들에게 무너지는 날 yeah. 아파 그냥 나를 놔줘 머릿속에 편집들이 내 정신을 삼켜 yeah. 숨이 가빠져서 더 마실 수 없어 네 생각을 너무 마셔 yeah I'm fucked up 깨져버려 부셔버려 나를 가고 두고 너는 나를 걱정해 멀리 가 내 눈에도 띄지 마 너와 나만 아는 사진 혹은 글도 쓰지 마 나를 차단하고 다른 무언가로 극단 몇 장 사진들로 내 일상을 다시 차라리 나를 부시죠 안녕하세요. 기여한 이야기의 호스트 한요한입니다. 왼쪽 상단에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알림 받기 눌러두시면 온에어 5분 전에 알림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마음에 드는 노래에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뮤직앱 바이브에서 언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여한 이야기 예리보이 한요한 지금 시작합니다. Now. 내 사회생활에서도 내 손목에 시계를 차면 자신감이 넘치니까 이럴 수는 없어서 네이버 나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호한 이야기의 12번째 와 에피소드를 듣고 계십니다. Yes. 첫 곡은 기리보이의 신곡이죠. 을 피처링 빅나리 아마 성격이 물러서였을까 허구한 날 장난감이나 만지면서 있으니까 어린애로 보는 거야 날
내 책 꼬지 속에 절권도 책 애만 나도 어릴 때 검도 좀 했지 도복 입고 머리에 허구 같이 쓰고 허구가 돼버렸네 그냥 너의 말을 잘 듣고 있어 난 근데 칭찬 한번 안 해주네 뻔한 그 한마디가 너무 어렵나 봐 말을 잘 듣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선빵 너의 그런 펀치들이 내 심장을 격파 뽀뽀를 안 해도 뛰는 나의 허파 시뻘개진 얼굴 나는 데프 핸드폰을 집어던져 나 지금 이 정도로 화가 났어 나도 화낼 줄 알아 너한테만 져주는 거야 밖에서는 나도 안타까리 하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나도 기분 상할 줄 알아 헤어질 때 다 갚아줄 거야 우리 끝날 때는 으리으리해져 우리 끝날 때는 우리 같은 거는 게 나 줘버려 우리 동현이가 떠다 주면 좋겠대지 물을 내가 어제 뭐 했는지 또 질문을 묶어줬으면 좋겠대 내 가지 신발 그늘로 내 멘탈을 조사 왜 듣는 애가 난 네 주제를 몰라 아마가 분수야 너 위해 다 떼어줬어 난 대분수야 더 이상 나눠줄 게 없어 면진 분수야 가면 대숨은 너는 다 수배 잃어야 Don't try to fool me out 왜냐면 더 이상 서롱여 바보가 아니야 Don't try to fool m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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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h, oh, no, 왜냐면은 사실 힘들었었거든 많이 이제는 가야지 빨리 몰랐었겠지만 사실 나도 화낼 줄 알아 너한테만 져주는 거야 밖에서는 나도 안타까리 하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나도 기분 상할 줄 알아 헤어질 때 다 갚아줄 거야 우리 끝날 때는 으리으리해져 우리 끝날 때는 우리 같은 거는 게 나 줘버려 기호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운 이야기의 기리보입니다. 반갑습니다. 12회로 돌아왔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주도 그 어떻게 지내는지 프리토킹을 하면서 이어가 볼 건데. 예. 네, 일단 기리보이 씨가 네. 치명적인 앨범 이제 3번이죠. 그렇죠. 3편. 아, 3편. 3편이 나오는데 네. 치명적인 맛보기로 두 곡을 발표하셨어요. 네. 아, 이 노래를 제가 한 몇 달 전에 기리가 틀어줘 가지고 이제 틀었는데 예. 두 곡이 발매됐지만 그 중에 저는 이혼 서류라는 노래를 듣고 와, 너무 대박이죠. 아,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진짜. 그렇죠. 그냥 네. 너 싸우려고 온 게 아니야. 그 네. 녹음을 어떻게 했는지 그쵸. 모르겠지만 그 되게 진짜 이 아, 쓸쓸한 느낌이 들어서 참 그쵸. 좋았습니다. 쓸쓸한 노래고 일단 네. 곡은 이혼 서류라고 했지만 네. 약간 이혼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남녀 간의 그 네. 헤어진 네. 그 상황. 네. 저 노래 중에 계약연애라고 있어요. 계약연애. 네, 그거에 2편인 노래입니다. 2편. 네. 그런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좀 공감도 가실 거고. 와, 기리보이가 네. 참 대단한 게 저희 그 기호한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앨범을 몇 개나 내고 있는 건지 지금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대단하십니다. 일단 그럼 을은 어떻게 만들게 된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을은 이제 쇼미더머니 할 때 네. 동현이랑 이렇게 작업을 할 기회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렇게 만든 노래인데 이제 동현이한테 그 쇼미더머니 하고 있을 때 이거 할래? 그러니까 나 할게요. 이래가지고 그럼 해보자. 근데 다만 쇼미더머니 끝나고 써라 너는. 이래서 끝나고 바로 동현이가 써가지고 냈던 노래입니다. 아 네. 이게 그때 그 기리가 그렇죠. 말한 동현이랑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 노래가 을이었군요. 그렇죠. 이것저것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그 동현이 앨범에서 나올 수도 있고 제 네. 앨범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둘의 합작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대단합니다. 네. Yes. 일단 뭐 이 여기 또 써 있는 대로 네. IMJM 위더플러그 송캠프라고 써 있는데 네. 요거는 뭐 극비의 비밀리에 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나중에 얘기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비밀리에 네. 한요한의 맥 맥북 구입이라고 써있는데 맥북을 샀어요? 아 맥북 제가 이제 윈도우를 너무 오래 사용하는데 네. 괴로워진 게 그 응답 없음한테 상처, 네.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 샀어요? 내년에 나오는데? 뭐 나오는데? 좀만 지나면 또 사면 되죠? 네, 또 사요? 네. 헐. 뭐 약간 뭐 또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네. 아, 일단 그 응답 없음에 상처를 너무 받아서 아, 더 이상 이제 좀 그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다. 라고 해서 맥북을 구입하면서 사실 이제 그 아깝다.
아, 네. 이거 왜 지금 사지? 뭐가 나오는데요? 내년에 새로운 네. 거 나와요. 어떤 게? 맥북 새로운 거. 맥북 프로의 새로운 건가요? 네, 그 완전 새로운 거. 아. 그래서 저 살려다가 저 막 네. 버벅거리거든요. 저거 네. 맥북 한 번도 안 꺼가지고. 네. 근데 그게 잠자기만 해놨는데 그 안 꺼가지고 고장났어요. CPU가 한 1, 2년밖에 안 사용했는데 네. 그래서 막 버벅거려가지고 살라 그랬는데 미닛이 아. 내년 좀만 기다려 한 두 달만 기다리라고 나온다고 네. 분명히 아, 나온다고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뭐 그 사람이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애플 스토어에 네. 들어갔는데 네. 아 이거 사셔야 됩니다 헥사 코어라고 이제 코어가 여섯 개 있는 겁니다라고 해서 저는 뭐 컴퓨터 찐따니까 그럼 주세요 이러고 샀는데 아까워 뭐 열심히 걸로 또 돈 벌면 되죠 네 뭐 그냥 저는 정규 2집 작업이 거의 끝나가가지고 거의 준비가 됐고 피처링을 받는 중에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길이도 뭐 앨범이 네. 또 나오고 네, 저희 회사의 나오고. 아티스트들이 또 나옵니다 많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를 이어받아서 길이의 기운을 이어받아서 음흠. 내년에는 쭈르륵 다 나올 것 같으니까 쭈르륵 이렇게 네, 많이 기대해 음흠. 주시고요. 네, 하여튼 뭐 일단 오늘도 네. 기여한 사연들을 만나보면서 네. 노래 한 곡을 듣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티의 5월의 밤. 안녕하세요 처음 봬요 그러니까 반갑네요 우린 잘 오지도 않았어 딱히 할 말도 없었어 스무디킹 언제 와요? 스무디킹 그 가사 네. 뭐 있었는데? 사랑한다 그 말은 스무디킹 오시면 편하게 문 열어주셔도 그 됩니다 앞에 막뭐 생방송 중입니다. 문 열지 마세요 써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바로 열어서 갖다 주세요. 배고파 죽겠습니다 지금. 사람은 쉽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대 날 떠나가려 하는 순간에 나 붙잡지 않아요 다시 이렇게 말해요 좀 더 다투었더라면 아 이 드럼 같은 느낌이 자이언티 약간 정석 드럼 같은 건데 왜 난 말해 진작 느꼈어야 했어 그대 세 번째 손가락 으로 옮겨진 반지를 보고 변하지 않기로 그렇게 서로 바랐으면서 변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루해져 버렸죠 어떻게 했더라도 우린 지금일까요 모든 게 말장난 같아요 사람은 쉽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대 날 떠나가려 하는 순간에 나 붙잡지 않아요 단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진심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그게 제일 어렵겠지만 나도 잘 안다고 누가 난 만큼 말까요 지난 일처럼 말하지 마요 당신은 지금 기여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 이가영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잘 믿어서 잠을 못 자는 편인데요. 제가 9살 때 친구 A집에서 A와 B랑 잠을 잤어요. 그날 밤에 저희는 근처 놀이터에 갔는데 한 여학생이 시소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날따라 더 어두웠던지라 잘 보이지도 않아서 더 무서웠지요. 그 여학생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그래도 너무 궁금해서 조금 가까이 가봤는데 원래
시소가 여학생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하는데 여학생의 반대편 아무도 없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친구 A의 집으로 다 같이 뛰어갔습니다. 어렸을 때라 조금 과장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때 무서움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혹시 한요한님과 기리보이님은 귀신을 믿나요? 혹시 귀신을 본 적 있나요? 귀신을 믿나요? 일단 네. 귀신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귀신의 그 이미지가 좀 다른데 저는 그런 막 처녀 귀신 막 징그러운 그 막 귀신 그런 건 솔직히 태어나서 본 적 한 번도 없고 그런 막 무슨 물체 검은 막 막 악마 막 그런 것들만 좀 몇 번 본 적 있어요. 저는 네. 저는 귀신을 믿어요. 근데 본 적은 없는데 믿어요. 뭔가 있고 그 악마들도 있고 그 뭐냐 그 천사들도 있고 네. 뭐든지 다 있다고 믿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그 너무 그런 미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믿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이제 귀신도 믿고 하는데 분명히 옆에서도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것 같고 뭔가 그 약간 그 사후세계란 말이죠. 네. 사후세계를 제가 이제 막 맨날 찾아보거든요. 네. 사후세계가 있다 없다 네. 이런 거 아니면 귀신 그거 얘기 유튜브에서 찾아보는데 그걸 보면 진짜 있는 것 같고 애초에 그 약간 그 뭐라고 해야지 그 영적인 존재들도 있다고 믿고 저는 초능력도 존재한다고 믿고 모든 걸 다 믿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잠깐만 이거 그러면 이거 우리 참 우리가 무서운 노래를 추천했는데 이걸 한 번씩 들어보면서 그 계속 이야기 기리보 씨 얘기를 들어볼게요. 오케이. 이 노래는 제가 초등학교 때 너무 무섭게 하는 게임인데 디아블로 2에 트리스트럼이라는 BGM이 이게 로그 캠프라는 액트 1에 있는 그 그건데 한번 틀어볼게요. 싹 깔아놓고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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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계속 말씀해 주시죠. 사후세계 얘기. 저는 네. 약간 사람이 죽으면 네. 그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머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무는 사람들은 네. 한이 있는 사람, 간 사람들은 한이 없는 사람.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이제 대박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있다고 믿고 저가 옛날에 귀신을 본 건 아닌데. 네. 가위에 눌린 적이 있어요. 네. 아니, 가위에 눌린 적도 없는데 가위에 네. 눌릴 뻔한 거래요. 네. 그 누가 친구가 말해줬어요. 내가 네. 말해주니까 이게 자다가 이제 진짜 피곤한 날이었는데 자다가 어느 창문에서 무슨 빛이 오는 게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눈 감았는데 그게 누가 뭔가 빛이 들어오는 것 같다. 창문 틈으로 네. 그때 딱 뭔가 이제 몸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정신에 있고 근데 네. 눈 감은 채로 뭐 안 움직이는데 네. 그냥 뭐 소리 같은 거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한 5분 정도는 가만히 있었다가 하고 딱 깨었어요. 네. 그냥 딱 움직여가지고 네. 그때 좀 신기했어요. 근데 그게 뭔가 이제 가위 눌리는 초기 증상이라고 한대요. 그게 약간 꿈을 꾸는 것 같은데 잠든 것 같은데 잠든 것도 아닌 상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런 네. 거 있죠. 네. 저는 막 영화를 보면 그 귀신 영화는 솔직히 좀 별로 안 무서운데 막 맞죠? 악령 영화 있잖아요. 막 컨저링 막 이런 거 막 네. 그런 게 좀 빡세요. 막 네. 그런 게 저한테 약간 그래서 이 디아블로랑 게임이 갑자기 이어지는데 네. 악령들과 싸우는 거라서 네. 그게 이제 죽거나 그러지 않기 위해 포탈이라는 걸 타야 되거든요. 그 마을로 맞아. 돌아갈 수 있어요. 맞아. 마을로 돌아가면 이제 거기로는 못 와요. 악령들이 그런 게 좀 무서웠죠. 소설이스? 바바리안? 아, 바바리안. 그런 거죠. 하여튼 뭐, 네. 노래는 이제 다음 노래 좀 바꿔보면서 계속 이야기 해볼게요. 기리보이 씨가 추천한 노래는 자기 노래네. 네, 기리보이의 아크로님. 왜 이 노래를 추천하셨죠? 이 노래 샘플이 무서워요. 뭔가 이제 약간 무서운 트랩을 약간 하고 싶었는데. 황병기의 미군 같은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죠. 저가 귀신 영화를 네. 무서워하면서 봐요.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하면서 보는데 근데 그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무서운 거를 보면 네. 무섭지만 뭔가 그
고어하지도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고어물은 너무 너무 세고. 그렇죠. 근데 조금 뭔가 이제 알라딘이나 그 라라랜드 같은 이상한 영화들은 보기 싫고 그런 유치한 영화들은 근데 그 딱 중간 단계가 중간에서 조금 위에 있는 단계가 무서운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무서운 영화를 자주 보는데 거기에 이제 뭔가 샘플들 있잖아요. 그 약간 무서운 그러니까 음악도 아니고 막 이런 샘플들 있잖아요. 어, 그런 거 있죠. 어, 뭔가 근데 그 음악 감독들이 다 있고 OST에도 있고 그런 노래들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악기를 뭐 샘플링 한 것도 아니고 가상 악기에 있는 건데 네. 이거를 막 쳐놓고 샘플링을 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어, 그러면 네. 이제 뭐 계속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공포 영화 어떤 거 제일 재밌게 보셨나요? 어... 이건 공포 영화가 맞나? 1408호라는 노래인데 1408호? 네. 종쿠삭 노래가 아니라 영화. 네. 영화. 그 종쿠삭이 나온 영화인데 네. 이 노래를 어렸을 때 그 뭐냐 아는 형이 네. DVD 방을 알바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맨날 저 가면 이제 공짜로 틀어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거기에서 본 영화인데 네. 진짜 뭔가 귀신 같은 거 한 번 나오나? 그냥 무서운 거 한 번 나오는데 네. 그냥 상황 자체가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스포는 아니고 줄거리를 얘기하자면 그 공포 영화를 그냥 공포의 그 플레이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소재로 이제 글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아 난 다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 하는 건데 이제 호텔에 1408호가 있는데 여기가 유명한 거예요. 그 귀신 플레이스로 네.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 미쳐버리는 그런 영화예요. 아... 그것도 좋아하고 저는 공포 영화 중에 알포인트. 알포인트 재밌죠. 알포인트 진짜 어렸을 때 알포인트의 명작이 네. 그 귀신이 그 군인들한테 씌워서 쳐다보는 네, 1인칭 시점 그거거든요. 맞아 그거. 아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진짜 무서웠거든요. 막 과장이 막 그 관능 성명 하는데 아, 못하잖아요. 뭐 네. 이렇게 정신 나가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연기 쩔죠. 그 영화에 이제 그 지금의 막 잘 나가는 배우들이 다 거기에서 다 나왔잖아요. 뭐 조연으로도 나오고 맞아요. 네, 그런 모습도 앳된 모습도 멋있고 네. 그 알포인트라는 영화 저도 좋아하는데 그거는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좀 모를 수 있어요. 좀 옛날 영화라서 하지만 되게 한국 그런 무서운 영화 중에 되게 참신하고 맞아요. 되게 시도한 걸로 되게 유명했어요. 맞아요. 참신한 시도한 걸로 그게 약간 실화인가? 그런가? 실화라고 어디서 들었는데 한번 쳐봐야겠다. 네. 아무튼 그럼 이제 마지막 네. 하나 더 뭐. 귀신을 실제로 본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와 근데 신기하겠다. 신기하다. 아니, 근데 무서워하는데 네. 막상 보면 우와 이럴 것 같아요. 우와 나 귀신 나 이거 그냥 그 상황에는 무서워할 것 같지만 네. 이제 다음 날 깨고 이제 들뜰 것 같아요. 나 귀신 봤다. 친구한테 말할 그런 느낌. 뭔가 계속 이제, 보이면 어떨 거예요? 에? 계속 보이면 그거 간지죠. 그건 이제 내가 이제 또 아, 나는 어쩔 수 없이 아, 데스노트처럼 간지다. 무속인의 길로 가야 되는 건가? 아. 이래서 무속 딱 가가지고 이제 무속인의 길로 가는 그런 저는, 느낌. 저는 제일 무섭게 본 영화 곡성. 아 곡성. 네. 곡성 근데 별로 안 무섭던데. 아 근데 저는 네. 그게 또 악령 이런 거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뭐 말씀하세요. 그 악령 그런 건데 네. 그런 게 좀 저는 멋있더라고. 테마사 이런 게 거기서 네. 콘스탄틴 때문에 제가 네. 완전 그 뭔가 테마사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뭔가 이제 그 키아누 리브스가 그 스타일리시한 그 테마사로 나오잖아요. 네. 거기 막 촥 하고 걸하고 팍 하고 막 이런 게 좀 멋있어가지고 저는 뭔가 이제 잠깐 어느 네. 영화에서? 콘스탄틴. 아 콘스탄틴. 아 나 또. 그래가지고 키아누 리브스 연기는 뭐 다들 아시니까 너 뭐. 콘스탄틴. 연기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아. 아 근데 존윅 보면은. 아 존윅 보면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연기를 진짜 잘한다 하는 거는 뭔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그냥 멋있어요. 어 그렇지. 그냥 멋있는 한 게 맞아. 예. 그러니까 멋있어.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요? 네. 오케이. 당신은 지금 기여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직장인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지금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고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여름 정도에 회사에 상당한 빚이 있다는 걸 고백하시더군요. 저한테만 월급을 낮춰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우선 제가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번 달에 월급을 못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결국 월급은 받았습니다만 그냥 하루하루 출근하는 게 너무 불안하기만 합니다. 두 번째는 지인 기반의 완전 가속회사이다 보니 가족 회사이다 보니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도 너무 많이 보게 되고 서로 남탓을 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남이 싸우는 모습을 봐도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엄청 많죠 이건. 한 2주 전에는 사장님이 실장님과 통화를 하시다가 휴대폰을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싸우는 소리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요. 사무실의 기본 BGM입니다. 퇴사는 완전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 말을 꺼내면 또 완전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성격이 너무 불같아서 심하게 막말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이런 상황을 6개월 이상 겪으니까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하게 왔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또 이 상황에 들으면 좋을 노래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먼저 진단을 드리면 되게 힘드시겠어요. 일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살얼음판에 있는 되게 힘든 걸 막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이러면 일이 집중도 안 될 테고. 그치. 그리고 이제 막 그래도 대화 어떻게 하더라도 대화로 해야지. 막 휴대폰을 던지거나 막 소리를 막 윽박 지르는 거는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합니다. 저도. 그쵸. 네. 그러지 아무래도 가족들이 하는 회사인데. 가족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친구들 중 직장인이 있는지 직장인의 스트레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기리 씨는? 친구들 네. 다 백수예요. 제 친구들은 다 백수고 백수. 음악하는 사람 아니면 다 백수고 네. 그래서 직장인이 없습니다. 아 직장인 없군요. 네. 근데 진짜 제가 직장인 친구들이 전 주변에 몇 명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잖아요. 그것보다 그치. 더 힘들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고충을 솔직히 말하면 기리 씨와 저는 조금 모를 수도 있겠다는 그쵸. 생각을 가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냥 뭔가 어깨 너머로 보았을 때 일하기도 힘든데 그렇게 진짜 환경까지도 그러면은 고통스럽죠. 그리고 뭐 본인이 나오고 네. 싶으면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데 네. 그 그만두려고 말하는 것조차 이제 약간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거는 네. 정말 그 상사분들이 좀 나빴네요. 그렇죠? 나빴어. 네. 그럼 여러분 네. 이 사연 보내는 사람들 스무디킹 네. 먹으세요. 스무디킹 네. 먹고 네. 힘내세요. 갑자기 스무디킹을? 당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당 좀 뺏는 건데 네. 스무디킹 많이 드세요. 먹으니까 좀 행복하시나요? 네, 너무 행복하고 스무디킹에서 협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로 연락 오겠네요. 네. 스무디킹. 본인이 아닌 주변 사람들 스무스하게 거의 스무디킹. 스무스하게 거의 스무디킹. 오케이. 오케이. 본인이 아닌 주변 사람들 스무스하게 거의 스무디킹. 할 줄 알았어. 한 번 더 해. 시원하게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 한 번 더. 그만할 거예요. 오케이. 네. 본인이 아닌 주변 사람들 간의 다툼이나 충돌로 힘들었던 적이 있다면 이렇게 왔네요.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스무디킹을 먹고 있기 때문에 네. 전혀 힘들지 않고 여러분 스무디킹 많이 드시고 네이버나 물도 많이 드세요.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추천한다면 이렇게 왔네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네. 잠을 자세요. 잠을 자면 진짜 저가 리셋이 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야지 네. 뭔가 아침에 개운하고 그리고 또 운동을 하세요. 네. 여러분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운동을 하는데 네. 하루 일과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딱 하면 기운이 너무 넘쳐요. 그래가지고 진짜 뭐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네. 뭔가 이제 나는 지금 에너지가 넘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네. 운동을 하면 뭔가 이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분출이 돼가지고 이게 하루 일과가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자신감도 더 생기고 뭔가 이제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오케이 기분 나빠 오케이 스무디킹 한잔 하고 잊어버리자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니까 네, 요즘 좀 저가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요즘? 에너지가 좀 넘쳐 보이죠. 옛날에는 네. 졸려. 이랬는데 네. 뭔가
피로가 없어지는 느낌. 그리고 여러분 밤에 비타민 꼭 드세요. 비타민 꼭 챙겨 드시고 또 뭐 있지? 바나나 많이 드세요. 바나나를 많이 먹으면 기운이 에너지가 넘칩니다. 여기에 또 이제 바나나를 넣었어요. 여기 숨 느낌. 맛있어. 퇴사를 하려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이렇게 왔네요. 아, 퇴사는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추천 안 할 겁니다. 저. 왜 퇴사를 하면 안 되죠? 퇴사는 안 되죠. 좀 버텨요. 버티면 네. 네. 나중에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고 이제 그 막 맛있어. 그 뭐냐 그 막 한 7시 8시 정도에 이제 홍대 길에 네. 그 술집 같은데 회사원들이 이제 모여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가 한번 막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막 그냥 곱창집이었는데 네. 그냥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막 깔깔깔거리면서 그 뭐냐 누구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뭔가 상사 욕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막 털어내고 네. 이런 거를 보니까 네. 아 뭔가 그냥 좀만 버티고 일단 저질른 일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까지 저는 버텨보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 그렇게 뭔가 이제 회식을 뭔가 친구들을 만나서 뭔가 술을 마시면서 뭔가 이렇게 풀던지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다른 거를 이제 풀 거를 만들어서 이걸 버티는 게 저는 좀 좋다고 봐요. 제가 뭔가 음악을 제가 이제 포기할 거라고 말했잖아요. 네. 옛날에 그 한 3, 4년 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좀 버텼어요. 버텨봤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더 좋아지고 네. 예전에 내가 이런 내가 그 고민을 왜 했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버티면서 이제 다른 걸로 뭔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빈 쿨을 만들고 뭐 DJ도 해보고 옷사업도 해보고 이런 걸 하니까 다른 거에서 이제 푸니까 뭔가 취미생활이라고도 하죠. 뭔가 레고도 하고 이걸 푸니까 조금 뭔가 이제 다른 거에 활력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일단 저질른 일이니까 이거는 해결을 봐야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일단 저도 퇴사하는 거를 뭐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셨다면은 뭐 저도 말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리보이나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힘들었던 것들이 지나고 나면은 그다지 힘들지 않았다는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쵸. 그런 것들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리보이가 추천한 노래를 하나 들으면서 기분을 한번 프레시하게 바꾸고 오겠습니다. 포렐 윌리엄스의 해피. 네. 해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노래 제 노래인데요. 산산조각이라는 노래고 왜 추천했냐면은
만약에 지금 사연 주신 분이 나가면 회사가 산산조각 날 거니까 조금만 더 네, 버텨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너 없으면 안 돼. 제발 가지마. 월급 올려줄게. 무슨 줘! 닭 먹으니까 약간 올라왔는데? 아 스무디 킹 너무 맛있어. 광고 찍고 싶다. 아 스무디 킹 광고 찍고 싶다. 머시베놈이 찍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내가 찍고 싶다. 같이 찍고 싶다. 그 조금 막 쪽팔린 그 광 쪽팔린 그런 노래도 할 수 있다. 아 스무디 킹 좋아요. 스무디 킹 좋아요. 여기에 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기리보이 전도사 기리충입니다. 뿌부부붕. 이번에 핸드폰이랑 인터넷, 전화, 컴퓨터, MP3가 안 되는 곳에서 11일 동안 갇혀서 노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후. 이건 마치 원시인의 체험을 하며 노예가 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통장은 채워지겠지만 11일 동안 밖으로도 못 나오고 갇혀서 일을 해야 해요. 그리고 저 원시 기리충이 되어 있는 11일 동안 기리님이 이벤트를 하시면 참여도 못하게 되는 게 너무 벌써 배가 아프고 눈물을 앞을 가리네요. 이번에 노래방 이벤트도 저 기리님처럼 옷을 입은 사진을 보내는 건 줄 알아서 사진을 잘못 보냈거든요. 아! 이거 여자분이면 내가 본 것 같은데? 응? 누구지? 아니, 저한테 이메일 온 건데 또 일주일 동안 제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인데 기여한 이야기도 들을 수가 없네요. 11일 동안 자발적 감금되어 원시 기리충 상태에서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좋을까요? 뭘 끄적이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안 된다고 해서 혼자 또는 여럿이서 할 수 있는 재밌는 보드게임 같은 것도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보드게임은 가지고 갈 수 있나 봐요. 사연 꼭 뽑혔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뭘 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일단 보드게임 충입니다. 제가 이제 네. 보드게임을 추천해 주려면 쿼리도라는 보드게임 있는데 그거 쿼리도 재밌고 네. 쿼리도가 이제 그거는 한 4명에서 할 수 있나? 아무튼 그거 재밌고 네. 이제 저 우주비행 애들이 미쳐서 하는 그 보드게임이 있는데 네. 그 루미큐브 이거는 진짜 재밌어요. 이것도 하면 이제 머리를 너무 굴려야 하는 게임이어서 이런 것도 이제
하면 좀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이분을 제가 이메일로 본 것 같아요. 그 똑같이 하진 않았는데 어떤 사진을 이렇게 똑같이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제가 봤습니다. 저 네. 그거 의도를 제대로 몰라서 네.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사진 제가 봤고요. 정말 웃었습니다. 네. 아무튼 일단 핸드폰을 네. 못 쓴다고 하셨는데 본인은 핸드폰 중독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독보다는 네. 습관성 중독? 중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없어도 좋은데 그냥 있으면 중독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제 운동할 때나 이거 핸드폰을 딴 데 놓고 하거든요. 그때는 그냥 핸드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있으면 그냥 보는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이 SNS를 본다든지 아무 카톡을 안 읽으면서 카톡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습관처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만약 인터넷, 핸드폰, 전화 등 전자기기를 쓸 수 없다면 어떤 시간을 보낼 겁니까? 음악 제외 일단 레고를 하루 종일 하겠죠. 레고를 하면 진짜 시간이 진짜 빨리 갑니다. 레고를 하고 일단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거면 네. 저는 그냥 시골 같은 데면은 그냥 산책하고 그냥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 막 초등학교 때처럼. 저도 이제 뭐 돌돌이랑 계속 놀고 돌돌이 산책 오래 시키고 운동 진짜 하고 그리고 축구 할 것 같아요. 축구. 네, 축구 하루 종일 할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어떻게 보면 11일 동안 핸드폰을 못 쓴다는 건 좀 긴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핸드폰을 뺏겨본 적이 있어서 제가 한 일주일 압수당하면은 한 4일 차부터 그냥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면서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으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네. 이거 웃긴 거 요즘 유행하는 거 있어가지고. 아니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 이제 불편하시더라도 며칠 지나면은 그걸 또 익숙해지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만약에 뭐 하는 게 좋을까 이러면은 막 진짜 친구들이랑 막 빙고 이런 거 하면서 노세요. 아 그런 거. 네. 근데 진짜 그 보드 게임을 가져갈 수 있으면 이게 보드 게임이 저가 너무 빠졌을 땐 계속 그 보드 게임 방에 친구들이랑 갔거든요. 네. 가서 하고 하는데. 이게 진짜 그 인터넷 게임을 실제로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뭔가 장황 게임들도 있고 뭔가 아 그렇죠. 뭔가 이제 진짜 뭔가 세계관이 있는 게임들도 있고 진짜 이 보드 게임의 세계가 진짜 커요. 생각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루미큐브나 쿼리도나 이런 게임들도 있는데 약간 그런 뭔가 판타지 요소가 있는 게임들도 있어요. 있죠, 뭔가 있죠. 그런 막 유희왕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게 막 진짜 막 말도 막 커스텀해서 하고 말 그 가는 말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막 따로 팔기도 하더라고. 그것만 팔기도 하고 주사위도 뭔가 한 10일까지 있는 주사위가 있어요. 뭔가 이제 10일각형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그런 거 봤는데 그게 홍대에 많거든요. 막 그런 카페 보드카인 게임 카페인데 네. 고블린인가 그런 네. 고블린 게임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딱 그때 막 쇼미더머니 하면서 동현이랑 갔었는데 거기 가 보니까 완전 저는 빠져들어가지고 진짜 심각하게 할 뻔하다가 네. 까먹어가지고 안 했는데 한번 보드 게임을 네. 여러 개를 갖고 가셔서 진짜 간단한 것들도 재밌는 게 많으니까 네. 한번 찾아봐 보면서 맞아요. 그런 것도 네. 좋고 그냥 진짜 막 배드민턴도 치고 나와서 뭐 하고 싶은 거 그냥 그런 거 하세요. 네. 재밌는 거 그냥 간단한 막 탁구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는 그쵸, 거. 그렇죠.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연 보낸 분이 이제 인터넷을 못 하게 되니까 가기 전에 이제 듣고 싶은 노래 추천해 주신다면 했는데 기리 씨는 ASM 락키 추천했네요. 저는 ASM 락키의 LSD라는 노래를 추천했는데 네네. 이런 내용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 노래는 진짜 저가 무인도에 한 곡만 들을 수 있다고 하면 네. 어디선가 말했는데 네. 이 곡을 선택했어요. 이 곡은 진짜 질리지도 않고 제가 언제 들어도 까먹고 언제 들어도 질리지도 않고 그런 노래입니다. Baby, I'm just rapping to this LSD.
city life. I introduce her to this hippie life. We make love on the pretty lights. LSD. I get a feeling it's a trippin' night. The mother just don't feel me right. Girl, I really want love sex dream. Another quarter to the face. Just don't make no mistakes. It's on a leap. Face of love, it takes a place. Feeling that you're crazy. Love, sex, dreams. It started in Hollywood.노래는 제가 추천했는데 오아시스의 샴페인 슈퍼노바라는 노래고요. 이 가사를 제가 해석해서 들어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언젠가 너가 날 찾으면은 나는 산사태 때문에 거기 파묻혀 있을 거니까 글로 와. 뭐 이런 내용인데 어떤 얘기인지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 제가 이 노래를 항상 비행기에서 에어플레인 모드 할 때 이 노래를 이제 저장해서 이 앨범 항상 들었어요. 그랬을 때 들었는데 되게 멋있어가지고 최근에는 백예림 씨가 이거를 커버해서 한번 부르셨더라고요. 되게 멋있었는데. Someday you will find me caught beneath the landslide in a champagne supernova in the sky. Someday you will find me caught beneath the landslide in a champagne supernova, a champagne supernova in the sky. Up the dawn and ask her why. A dream, she never dies. Wipe that tear away now from your eye. Slowly walking down the hall, faster than a cannonball. Where were you while we were getting high? Bye.
귀요한 이야기. 벌써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아님들과 같은 91년생 남자입니다. 안녕. 제가 외모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상하이조였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SBS의 야인시대에서 하는 드라마를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거기서 상하이조라는 역할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이랑 되게 닮았어요. 오. 상하이조 뭐야? 나 기억은 나는데 설명하기 어려워. 여러분 이 야인시대라는 게에서 최대의 그 짤방이 그거요. 내가 고자라니. 그게 나온 그 바로 그게 바로 여기. 아 그게 이거였어? 그게 여기예요. 아 진짜? 내가 의사 양반 뭐라고? 내가 고자라니. 이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건데. 바람처럼 스쳐가는. 근데 이게 그 안재모 형님이 이제 김두한의 어린 역할 청소년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궁예 형님께서 궁예 형님이 이제 그 이후를 했는데 안재모 씨가 그 할 때가 그 액션씬이 되게 많았어요. 와, 그때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고 우리 학생들 학교 애들이 끝나면 그거 무조건 봐야 됐고 무조건 봐야 다음 날 그 얘기만 맨날 했어 진짜. 이 형님 상하이조라고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하여튼 그분이랑 닮았대요. 어렸을 때 우리 반에 구마적 닮은 뚱뚱한 친구가 있어서 애들이 내가 김두한이다 이러면서 저랑 그 친구 때리고 장난쳤거든요. 야인시대에서 상하이조가 총 쏴서 고자 만든 이 사람이 고자를 만든 건가 말이야. 총을 쏴가지고 한동안 저만 보면 제 가까이 가면 고자 된다고 놀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별명이 되게 싫어. 멋있는데? 너 나한테 제대로 안 하면 넌 고자 되는 거다 이러니까. 근데 야인시대 유행도 지나가고 대학생 돼서 옷도 좀 신경 써서 입고 힙합도 듣게 되니까 애들이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닮았다고 귀엽다고 하는 거예요. 좋겠다.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되게 귀엽게 생긴 흑인 엄청난 멋있는 뮤지션 형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쳐보시고요. 진짜 좀 닮았길래 좀 꾸미고 알바해서 그 형님이 하시는 브랜드도 사고 일부러 따라하기도 해봤어요. 브랜드의 이름은 골프왕. 동아리에서 여자친구도 생겼어요. 오. 근데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있을 때 초등학교 때 우연히 만났던 친구를 만났는데 상하이조 오랜만이라고 또 막 놀려서 다시 옛날 생각나서 싫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저보다 좀 어려서 상하이조가 뭐야? 막 이러는데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어요. 당연히 그 배우님이 싫은 건 아닌데 제 얼굴도 안 싫은데 자꾸 애들이 누리던 게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싫어요. 어떡하죠? 저 타일러 그냥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했네요. 나는 상하이조가 더 좋은데? 저는 타일러. 왜냐면 그렇게 생기고 싶어요 저는. 타일러처럼? 네. 그 사람한테 귀엽게 생긴 이미지죠? 그리고 약간 뭔가 그 백인과 흑인의 중심에 있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런 거 약간 좋죠. 옷 스타일도 그렇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부럽습니다. 네. 여자친구한테 상하이조를 뭐라고 이렇게 넘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상하이버거 옛날에 또 그냥 이러셔 했나요? 있어 아마 그런데 이거 버거 먹다가 아마를 시작했었는데 누군가의 닮을 꼰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저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 대표적으로 미사에 나온 사람 있잖아요. 정경호. 정경호? 정경호. 모르겠어요. 정경호라고 있는데, 아프면 알아요. 네. 근데 그 사람 닮았다고 진짜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한 빅뱅이 유행할 쯤에, 못생긴 권정이라고. 좀 느낌 있어요. 못생긴 권정이 형으로 이렇게 보면 닮았다고.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친구들을 놀리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했네요. 근데 그게 애들이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놀릴 수밖에 없어요. 못되고 뭐 그런 데 많은데 제 친구 중에는 교장선생님 맨날 엉덩이 때리고 도망가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초등학교 애들은 빠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걔네들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놀리면은 그냥 놀리는 대로. 저는 이제 이름이 한요한이니까 야 한요한 이러면은 야한 요한이 돼버리니까 얘 야한이다 이러면서 막 되게 그때는 야한 거 이런 거 되게 그런 거에서 되게 혼나고 나 안녕해 이렇게 막 너 야한 요한이잖아 그래서 막 그때 막 울고 그랬었는데 그 좀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초등학교 때는 똥 싸러 가면은 그거 막 이 최초 똥 싸러 간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싫어서 미리 먼저 말하고 간 거 있고. 아 그런 거. 자폭 살. 아 그런 거. 아 나 똥 싸러 간대 뭐 같이 싸라 막 괜히 이래 막 괜히 그래 버리는 거. 그러면은 놀래기도 약간 애매해져 걔네들도. 왜 이렇게 다 말해 버리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저는 똑같아요. 몇 년 동안 홍시였어. 홍시. 아 홍시. 홍시. 홍시감. 홍시. 이런 거. 이거 야 제 이름 홍시다. 그런 거. 그런 거. 제 이름 홍시다. 근데 그때는 홍시가 뭐, 연계. 이런 그때 거. 그때 홍시가 연계. 그런 거. 유치한 거. 그런 게 그때는 뭐 이렇게 재밌었는지. 맞아 맞아. 막 이제 막 끝나고 이제 학 책가방 들고 막 횡단보도 기다리면 야 너 홍시잖아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다음에 막 버스 날아가는데 막 손가락으로 욕하고 있고 막 그런 거 많이 했었죠. 네. 어린 시절 별명을 이미 얘기해 봤고 어린 시절 드라마 그 야인 시대를 봤던 기억 있으십니까? 저는 네. 완전 난리였어요. 저는 네. 어릴 때 이 야인 시대 할 때 네. 진짜 그 학교 가서 네. 이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뭐. 이 얘기를 야인 시대 그 전날에 네. 한 거 그거 주제로 얘기를 해야지 애들이랑 말이 통했어요. 아, 쉬는 그, 시간. 맞아. 나도 그걸 말 안 하면은 입이 너무 답답해. 괴로웠어 그 시간들이. 그리고 별로 안 친했던 애들도 그 뭐 야인 시대 얘기하고 있으면 나도 괜히 껴서 아 나 그거 봤어. 아 맞아. 근데 거기서 걔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거기서 서로 그 편에 대한 평론을 좀 해야 된다고. 초등학교 때인데 불구하고. 맞아. 그거 막 쉬는 시간 10분이잖아. 근데 그게 진짜 1분 같이 느껴져. 그렇지, 그렇지. 그 하이라이트 그 토론 중간에 맞아. 띵동 해가서 맞아, 맞아. 아, 이따 또 얘기하자고 다시 앉고 이런 거. 그게 이제 너무 유행이어서 그게 전투 뭐 싸움하는 맞아, 것들을 맞아. 따라하는 것도 있어. 흉내내고 이랬어요. 막 맞아. 실제로 때리고 이런 거 아닌데 막 전투하는 느낌으로. 쌍칼 형님도 유행했고. 쌍칼 형님이 이제 그 형님이잖아. 박 누구더라? 박 아 박준규. 박준규 형님. 박준규 형님. 그다음에 구마적 말고 신마적도 있었어요. 아, 신마적도 있었고. 신마적도 있었어. 그, 아, 걔 누구냐. 그 다음에 키큰 형님 있는데, 김두한 형 패밀리의 그 딜러는. 맞아, 맞아. 뭐, 딜러는 형 있었어, 딜러는 형. 맞아, 맞아. 있었어. 그 형님 있었어. 그 기억이 있었어. 안 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이걸 따라 하려고 그 뭐냐. 목도리 이렇게 길게 한 거 있잖아요. 아, 예. 그 코트 입고 목도리 길게 한 거. 아빠 거 갔다가 이제 이거 하고 막. 그거 하죠. 중절모 같은 거 이렇게 막 살려고 하고. 근데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졸모가 진짜 유행을 또 갑자기 했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이 유행해요. 그 막 뭔가 대결할 때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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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런 거 맞아. 그게 되게 되게 나름 신경을 많이 쓴 카메라 맞아. 앵글도 있었고. 맞아 맞아. 그 다음에 그 명대사 고자라니 말고 거기서 4달러가 거기서 나옵니다. 아 맞아 거기서 4달러. 4달러. 오케이 땡큐. 그 어렸을 때 그거 봤을 때 아빠가 저 깡패들 나오는 거야. 저거 뭐가 멋있다고 뭐냐? 이랬던 맞아요,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어떻게 뭐 그게 지금으로서는 흥행을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맞아요. 이제 그 막 주먹에 대한 낭만 막 이런 걸로 그런 거였어가지고. 근데 지금 시대는 잘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를 닮은 이분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라고 했는데 저나 기리 씨나 둘 다 타일러 노래를 당연히 갖고 왔어요. 네네. 근데 타일러 노래가 기리 씨 갖고 온 노래는 19금이네요. 아 그러면 저는 뭐죠? 저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그 래퍼가 두 명 있는데, 네. 그 타일러랑 에이스 락키예요. 네. 근데 이 둘이 한 노래가 있어요. 네. 그 포테이토 샐러드라고. 네. 그 노래를 틀는 거 어떨까요? 좋죠. 네, 이 노래 진짜 뭔가 이제 둘이 뭔가 낌새가 보였어요. 뭔가 인스타그램에서나 뭔가 그 뮤직 그 뭐냐 칸예 곡 이거 리믹스 할 때도 뒤에 막 뮤직비디오 같이 나왔잖아요. 네네 봤어요. 그것도 보면서 아 이들 내 다 뭔가 낌새가 좋은데 하면서 뭔가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나왔던 곡입니다. 네. 타일러랑 그럼 같이 한 노래죠. 한번 그 무슨 포테이토 샐러드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둘의 뷰가 너무 좋아요. 뭔가 서로 다른 스타일인데 옷 입는 것도 아예 다른 스타일인데 뭔가 같이 있으면 뭔가 진짜 어울리는 느낌. I ain't playing games but got some little niggas who would do it so I pass the controller. You can press the next out. Triangle your nose. Pause your life if you squares try to mess with my O's. Whoa. So cut the crap like shit barbers. Cause we really with the beef like cards of the gay fathers.
We get dollars, give them the bin baller. Exchange for them chains, I saw shiny with thick water. I got back pains, neck heavy like whipped cream. I whip clean, and they all white, I whip cream. And cop boys, and I draw a stick, I whip cream. And cop cribs, I got more space than big jeans. Y'all sleeping on me, explain why they got shit dreams. I'm alien, got the laser gun with the big beam. Married to the money, my bitch green. No, I don't sit lean, but riding around the rockets like yeah, I mean. Y'all niggas weak. They thought I was goofy and all mouses. Double C my luggage and fill them with comb blouses. Y'all cop kush, my nigga, I cop houses. And fill them with some Leo to capture some cold sprouses, nigga. Where we, Rocky, ASAP, golf boy. Where we at, nigga, and Perry. Clothes, I cop pieces. Couple dots for me and them hoes like divas. Got my Vans on, but they look like sneakers. Flipped a couple packs, bass guard in the speakers. Bass all in the speakers. In the field like baseball, play ball, face wall when police is come. I don't rock Chanel, I rock Chanel. I know this ain't a purse, it's a statue. Bless, at you. Nah, I ain't sneeze, but if it's one steam or smoke, bet I match you. Got a bullet with your name on the barrel. If hollows don't clip, you get nipped like it's cat food. That dude, when I die, I gotta make the statue. Bad attitude, this ain't a purse, it's a statue. Go to any nigga with money up in my bracket. Then I think about the state of rapping. All the freshmen in the classes, all the super seniors mumbling and rambling, mumbling and rapping, mumble rapping. I find it hard to find actual talent. I find it hard to find an actual challenge. I'm like Shabazz Palaces, last acid hit, elaborate rap labs, labyrinth. Word to Kodaks, Blacks, Lazarus, call drops. Ayo, on the album skits. I'm the channel that you watch, I'm the ammo on the Glock with me. 다음 노래도 제가 추천한 타일러 노래인데요. See You Again이라는 노래고, 저는 이 앨범을 되게 좋아해요. 이 앨범이 그냥 뭔가 그 앨범 커버도 되게 마음에 들고, 되게 커버 잘 만들죠. 네, 뭔가 이 앨범 자체가 되게 편안해가지고, 아 진짜 편안 그거였다. 그래서 그냥 어떤 느낌이면 막 반신욕할 때 막 자주 듣고, 나와서 그냥 편하게 옷 입고 소파에 앉았을 때도 자주 듣고. 2020 I'm sick of chasing. You're the one that's always running through my daydream. I can only see your face when I close my eyes. Can I get a kiss? And can you make it last forever? I said I'm about to go to war. And I don't know if I'ma see you again. Can I get a kiss? And can you make it last forever? Okay.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그 한국에 온 적 있잖아요 타일러. 네. 그때 뭔가 관계자가 이렇게 막 서울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네. 그 한국 발라드 듣고 네. 아 뭔가 떠오르는데 이게 뭔가 좋은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얻어갔다고 한 그 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한국 발라드의 그 스트링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아름답다고 뭔가 어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좋다 이러고 아. 갔대요. 아. 그래가지고 약간 이거 영향 받은 건가? 여러분들이 네. 그 진짜 네. 뭐 저도 놀라운 부분인데 발라드라는 거는 미국이나 이런 데 없는 장르예요. 네. 없죠. 일본에서 네. 넘어온 거고 트로트라는 게 조금 네. 변형돼서 넘어온 거고 그게 우리나라식으로 바뀐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장르고 맞아. 그게 되게 저는 자부심이 네.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완전 진짜 자부심이 진짜 짱이에요. 네.
네, 어느새 오늘도 아우트로 쪽으로 벌써 넘어왔습니다. Yes. 오늘 되게 다양한 사연들 많이 해주셨는데, yes. 되게 진심으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저한테나 기리한테는 되게 DM이 많이 오는 게, 너무 감사하게도 네이버 나우에 저희가 이렇게 사연들 매번 보내는데 떨어져요. 이렇게 맨날 오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되게 저희가 그런 거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약간 그렇게, 네. 응원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네. 여기서 진짜 기리보이나 한요한 전화 네. 진짜 감사드린다고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es. 다음 네. 주겐 다음 주는 네. 게스트가 있죠. 아, 게스트 누군가요? 딘딘. 딘 아닙니다. 네. 딘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할게요. 네. 다음 주 게스트는 딘. 딘. 다음 주 게스트는 딘. 딘. 이렇게 하면은 다음 주 게스트는 딘. 딘.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다음 주 게스트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요. 에이. 예고 부탁드리고요. 네. 예고를 왜 부탁드려요? 내가 말씀드려야 에이. 되는데 에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에이. 딘딘이 이제 며칠 전에 저희랑 전화 통화를 한번 했죠. 그렇죠. 했는데 이제 에이. 딘딘 이제 곧 앨범이 나오니까 에이. 나와서 어떻게든 하고 싶다. 에이. 라이브도 하고 이제 저희와 에이. 그리고 대중분들에게 에이. 재미난 이제 재롱을 이제 보여줄 예정이니까 어이구. 많이 이제 기다려 주시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저는 주시고. 살짝 딘딘 왔을 때 안 웃기고 왔으면 좋겠어요. 딘딘이. 에이. 네, 아니까 우리끼리 뭔가 저는 딘딘에 대한 그런 뭔가 이제 음악적으로는 아직 저는 보여준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 방송에서 할 때나 네. 그런 멘트 할 때나 네. 그런 게 너무 기발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진짜 음악 가사에 살리면 진짜 얘는 뭔가 창의적인 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저의 그런 뭔가 속에 뭔가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뭔가 음악적으로 저는 끄집어내주고 싶어요. 네. 이제 기대보이 씨가 네. 저번에 말했던 거에 정확한 포인트를 네네. 아는 게 네. 그 단어 선택들이나 네. 순간중간 나올 네. 수 있는 그런 순발력 같은 재미 같은 게 그런 게 되게 음악에 녹아나면 네네. 좋은데 맞아. 그런 게 음악에는 아예 없어요 사실은. 그쵸. 근데 그래서 네. 사람들이 더 그 음악을 더 재밌게 듣게 되는 포인트나 그쵸. 센스 같은 거를 약간은 되게 네. 그렇게 하지 않나 네. 싶은데 네. 그럼 다음 주는 네. 여러분들 아는 딘딘 외에 네. 진짜 뮤지션의 딘딘을 네. 진짜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오케이. 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다음 주에는 딘딘에게 그럼 네. 저희가 진짜 뭐 진중한 질문들도 하고 그쵸.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딘딘한테 그 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이버 나오는 기호한 이야기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하는 거는 벌써 16,420번 정도 했고요. 네이버 앱에서만 라이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Now 언더바 힙합 골뱅이 naver.com으로 메일로 사연을 받고 있으니 재밌는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네, 마지막 곡은 꺼져, 딘딘의 딘딘의 딘딘. 꺼져 꺼져 틀어. 귀여워. 꿈이었어 너와 마주했던 미로코 헛스코였어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 옷방에 많은 옷들이 대체 무슨 상관이야 멋있게 입어도 난 나갈 데가 없다 컬렉터는 지겹고 난 남주기는 싫어 그래서 내가 입고려 난 실용적으로 생각하긴 너무 귀찮아 사과하긴 싫어 그냥 안 만들래 미안한 걸 미안함 귀찮아 넌 내 성질을 자꾸 건든다 전부 다 싶지만 난 초능력이 없어 나는 없어 난 차도 난 분위기가 분사 분위기 바꿔 빠트려봐 하더라 오늘도 바꾸야 시간 참 빠르다 너와 헤어진 지 몇 개월째 너무 아쉬워서 그래 오늘 날씨 최곤데 비라도 내렸으면 싶어
영화처럼 분위기 나 잡게 비참해 비참해 비참게 비참해 넌 내 성질을 자꾸 건든다 전부 다